막힌 이유는 그 댓글로 가끔 장비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쓰는 장비랑 이런 거 저런 거좀 소개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가 영상을 처음에 시작한 시기는 한국의 브랜드 디자인 스튜디오를 다니면서 이반늘의 추천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주로 촬영했던 게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사용하는 카메라들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오버뷰는 카메라를 이렇게 아이폰 백종원 카메라로 알려진 캐논 레그리아 미니 X. 현재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캐논 V10이라는 카메라고요. 제일 최근에 산 카메라는 이 캠코더입니다. 제가 시작은 아이폰으로 했거든요. 지금 이 기종은 아이폰 13 미니이고요. 일상 속에서 좀 그때그때 촬영하고 싶을 때는 그냥 이게 제일 만만하고 제일 편하더라고요. 특히 뭐 오피스 같은 경우에 뭐 출퇴근할 때 이렇게 막 카메라 두고 이렇게 촬영하면은 특히 외국에는 다른 사람이 같이 찍히는 거에 대한 예민함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제일 쉽게 촬영할 수 있는 게 핸드폰이더라고요. 되게 좋은 점은 일단 13 미니는 엄청 작아요. 제가 이렇게 바지 뒷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딱 그런 사이즈고, 좀안 좋은 점이 있다면 제가 그 전에 아이폰 X를 쓰고 있었는데 아이폰 X 카메라가 기본 카메라 있었고 2배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되게 잘 쓰다가 아이폰 미니를 쓰니까 이 2배줌 대신 와이드 앵글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냥 취향인 건데 저는 와이드보다 2배줌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 점. 그래서 이거를 지금 3년 이상을 잘 쓰고 있고요. 한창 아이폰을 쓰다가 브이로그 카메라를 사보고 싶어서 처음 샀던 게 소니 GV1이거든요. 유명한 그 카메라인데 1년을 사용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카메라도 내 성향에 잘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디스플레이도 옆으로 열리는 카메라고 하니까 밖에서 찍기가 제가 되게 내향적이고 부끄럼도 많이 타고 약간 수줍음도 많아서 생각보다 잘안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까워서 그거를 처분하면서 내 자신의 내 성향에 맞는 카메라를 한번 찾아보자 하고 엄청 많이 알아봤었어요. 그때가 오즈모 포켓 이번에 정말 많은 브이로거들이 쓰는 그 카메라 출시된 당시인데 저는 너무 편할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살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를 들면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이 물건을 담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되잖아요. 근데 짐벌은 이 스틱으로 조정을 해서 약간 최대한 흔들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또이 카메라 작동 자체가 좀 달라서 그 비주얼적인 것도 조금은 더 오토매틱한 느낌이 날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화면이 손이 떨리는 그 화면 자체도 어떤 느낌을 주는데 짐벌은 그걸 다 없애버리니까 뭔가 너무 기기적인 그런 느낌이 나랑은 좀안 어울리겠다. 너무 완벽한 그 느낌보다는 뭔가 이렇게 화면도 떨리고 막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뭔가 그런 느낌이 저는 좋아서 결국에는 선택한 게이 캐논 V10이에요. 사실 캐논 V10이 그렇게 리뷰가 막 엄청 좋지는 않지만 제가 선택한 이유는 손떨림 방지 같은 경우가 많이 아쉽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세워두고 쓸 카메라를 찾았고 소니 GV1은 사실 마이크를 따로 연결하지 않으면 음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좋은 마이크를 갖고 있는 카메라가 일단 우선이었고요. 들고 다닐 때 정말 핸드폰보다도 작거든요, 그게. 저도 밖에서 이렇게 세워놨을 때 그냥 핸드폰인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되게 마음 편하게 의식 안 하고 찍을 수 있는 카메라여서 좋아요. 들고 다니면서 자신을 찍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비추하고요. 저처럼 그냥 이렇게 세워두고 얘기하거나 세워두고 찍거나 그럴 때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화질은 사실 소니 GV1이랑 되게 비슷한 되게 좋은 화질을 갖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단 이거는 줌이 안 되고 단렌즈예요. 다음 카메라는 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백종원 카메라인데 클라이넌사이트이라는 당근마켓 같은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구매를 한 아이예요. 독일에서는 아직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수 있고요. 이것도 또한 이렇게 되게 짧은 거리에 두고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서 촬영할 때 외국 애들은 이게 카메라인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의식이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은 약간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언제든 되게 재밌고 매력 있는 앵글을 주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활동을 엄청 특이한 거라거나 막 사실은 그냥 일상을 보여주는 거라서 어떻게 더 재밌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튼 그 완전히 완전 와이드 앵글, 피쉬아이 그런 매력은 또 얘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다른 중고 마켓이 있거든요. 백마켓이라고. 그 마켓은 좀더 카메라 샵들이랑 파트너십이 있어서 카메라 수리를 해주는 샵에서 한번더 체크를 해서 파는 제품들이라 확실히 인증이 되어 있고 뭐 물건이 고장 났을 경우에 고쳐주는 그런 워런티도 있어서 그 사이트에 사실 이 백종원 카메라를 찾다가 이 캠코더를 찾게 된 거예요. 이 캠코더가 소니 GW66이거든요. 엄청 유튜브를 열심히 찾는데 리뷰가 많이 없는 거예요. 출시된 당시에 올리던 그 아저씨들의 영상들밖에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리뷰가 없지? 이게 별론가 했는데 막 파고파고 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정말 그때 십몇 년 전에 이걸 구매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새로운 리뷰가 없는 거예요. 완전 무명이에요. 요즘 이 하이브 이런 거 없고 막 요즘 막 빈티지 캠코더 한동안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 중에 한 번도 멘션이 없었던 아이인데 그때 당시에 정말 이런 미니 캠코더가 한참 나오는 때였는데 퀄리티도 좋은데 작은 약간 그런. 그래서 얘가 보면은 이렇게 열리거든요. 장점은 또 엄청 너무 오래된 또 카메라가 아니라 배터리나 SD카드가 현재 GV1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작고 너무 가벼워요. 그 옵티컬 줌이 10배 줌까지 되고 진짜 많이 당겨져요, 줌이. 되게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이거 워터프루프예요. 이게 10m 아래까지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캠코더예요. 얘도 밑에 이렇게 세워낸 게 있거든요. 얘도 이렇게 세워서 촬영이 가능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심지어 가격 너무 착하게 구매했어요. 160유로였나? 170유로였나? 1년 워런티까지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구매입니다. 이 조합이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너무 잘 맞아요. 그냥 이렇게 세워서 좀, 화질 좋게 대화하면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랑 그런 마이크가 성능이 좀 괜찮은. 대신 마이크를 따로 살 필요 없는 그런 카메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금의 특별한 앵글을 줄수 있는 이 백종원 카메라. 그리고 좀더 감성을 약간 더해줄 수 있는 카메라.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카메라 관련된 정보입니다. 일단 저는 예전에 산 M1 에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디자이너다 보니까 어도비 클라우드 CC 그거를 구독해서 쓰고 있어서 그 안에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 구독하면.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편집을 하면서 최대한 힘을 빼자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간단하고 너무 멋부리지 않고 그냥 정말 담백하게 편집을 하려고 하고 프로그램도 툴도 좀 익숙한 편이라 일을 하면서도 유튜브를 간간히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사용하는 거는 그냥 인앤아웃 포인트 그런 거 컷하는 거 간단하게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토크하는 영상 아니면 부분이 있다 하면은 AI 자막을 달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편이고 매일 촬영하진 않고 하루 월요일 뭐 촬영을 했다 하면은 그냥 저녁에 일단 컷 편집을 하는 해놓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날그날 그냥 컷 편집을 해놓고 주말에 앉아서 그 컷 편집을 한 번 더 봐서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고 배경음악을 찾아서 한 번 더 전체적인 편집을 딱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막을 추가하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최대한 마음 편하게 최대한 힘을 빼서 그냥 그렇게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열심히 찾는 편인데 일단 유튜브 라이브러리를 가끔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트리스트 구독을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그냥 제가 평소에 매일매일 듣는 그 플리 있잖아요. 음악 그런 것도 가끔 그냥 활용하는 편이에요. 저작권 때문에 이 뭐라고 하지? 수익은 안 생기지만 네 그냥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늘 그냥 한번 소소하게 찍어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한번은 카메라 소개랑 제가 촬영하는 장비 뭐 이런 것들 공유를 해보고 싶었어요.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제가 이렇게 디자이너가 된 이야기 한국을 갔던 이야기, 그리고 다시 베를린에 온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회사들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조심스럽거든요. 이렇게 막 대놓고 알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아시죠? 아무튼 나중에 기회가 되고 좀 괜찮아지면은 모든 걸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